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봉화 영풍 석포재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네 번째 공판이 3월로 두 달 미뤄졌습니다. 대구지법은 영풍 측의 사실조회 회신과 조업정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늦어져 결론 기일을 3월 11일로 연기했습니다. 석포재련소는 폐수처리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 2019년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석포재련소는 앞서 폐수 유출과 관련해 3년간의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열흘간 조업을 정지했습니다.